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설날에 이어서 추석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추석 이벤트, 어떤 이벤트에 준비되어 있죠? 추석 이벤트, 네. 이름하여 내 집이 제일 멀다! 네. 이건데요. 네. 내 집이 제일 멀다, 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건지 드리자면, 우피가 자, 설명해 줄 거예요. 추석에 다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부산이 기준이에요. 네. 부산에서 내가 가장 멀리 간다. 가장 내 고향이 가장 멀다. 가장 멀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이제 연극 티켓 표를 라이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드리블, 네. 재미난 드리블 전 네. 친다면 그게 뭐 사실적인 게 네. 아니더라도 저희의 재미. 여러분들의 센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딱 거리가 어떻게. 멀어도 되고, 네. 아니면은, 집이 뭐 평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흉내를 낼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동무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신의 줍니다? 뭐 이렇게 네. 너무 어색하게. 신의주가 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재치 있는, 저는 되게 재미없었지만 이런 재치 있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면요,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휴 기간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짧게 끝낼 거예요. 네. 이제 연극 기간이 다 돼서 그쵸, 그쵸. 다 빨리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연극회로 받아가시도록 하시고, 진짜 막차. 네, 진짜 막차고요. 그리고 추석이니까 일단 귀성길 조심해서 가시고, 기석교 조심해서 오랜만에 가시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음식 너무 욕심내셔서 많이 드시지 말고요. 네. 참 기름져가지고 탈나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것도 조금 조절하시고, 또 친지분들을 만났다고, 또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다고 술 정말 많이 드실 분들 네네. 계실 텐데, 네. 그것도 좀 적당히 하는 네. 걸로, 하는 걸로 하면 네, 좋겠습니다. 해주시고, 정말 심심하시면 공허FM 방송을 들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심심해도 저희가 들어도 돼요. 네. 아무튼, 예, 이벤트로 돌아왔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